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아포 김통일 프로그래머고요. 바로 옆에 김혜미 감독님 나와 계시고요. 카파이더 장편 대작하셨던 여은하 감독입니다. 영화는 장미여관이었고요. 영화 아카데미 졸업을 하시고 카파 장편 사전 제작 지원에 지금 등록이 돼서 제작을 앞두고 있는 네, 노영미 감독님인데요. 네, 왜 애니메이션 연출을 택하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던 거는 그냥 뭐 원래 그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물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걸 보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미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영상 그림이나 뭐 사운드 다 이제 관심을 많았고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함축되어 있는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애니메이션 전과정에서 미술회와 시각 디자인을 공부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카파를 선택하게 된 그런 이유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입학할 때는 좀 되게 핫했었어요. 카파라는 것이.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그 학비가 이제 없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아주 약간 수업료를 내긴 했는데 제작비로 다시 또 그 이상으로 또 수업을 할 때 제작비를 또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워낙 유명하신 감독분들이 많아서 부모님들께 좀 설득을 할 때 좀 쉽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제일 컸던 것은 이제 과정이 1년 과정이었어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관심이 있었던 터라서 이제 1년 과정이라는 게 제일 끌렸고요. 또 교수님들 이제 현업에 계시는 감독님들이 이제 교수님으로 계셔서 그 정도 마음에 들어서 카파를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갔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제작 여건, 제작 기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그런 조건들이 좀 유치를 했을까요? 저는 카이미 이제 본과 수업 과정을 먼저 들었을 때는 2년 과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명동에서 수업을 들었었어요. 저는 필름으로 또 수업을 했었었거든요. 35mm 필름 스탠드 카메라 넣고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촬영을 했었었고 뭐 홍릉에 가서 러시랑 뭐 이렇게 필름 현상을 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그런 애니메이션 촬영을 할 때 스탠드 카메라를 35mm 카메라를 쓸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과정을 또 배워볼 수 있었고 아티스트들 작품들을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아카데미 내에서 그래서 많이 보는 눈이나 작품 애니메이션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제대로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입학한 후에 아무래도 현장에 직접 작업을 하시고 계신 감독님과 프로듀서들이 카파에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링이 어떻게 병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멘토링 수업은 그것도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학생 입장에서 이제 건의를 하면 교수님이나 수업 방향성이나 이런 게 큰 건 정해져 있지만 어떤 분의 멘토링을 듣고 싶다든지 어떤 식의 멘토링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얘기를 하면 이제 또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감독으로서의 그 학생이기도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입장을 좀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멘토링을 받는 거 이외에 또 따로 신청을 해서 이제 멘토링비를 또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편집기사님, 이현정 편집기사님이나 이제 다른 사운드 하시는 분이랑 멘토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떻게 크게 보면은 클라이밍, 그리고 임신한 여성 이렇게 키워드를 정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합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성 임신을 했을 때 좀 제일 크게 제약을 받는 직업군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강한 신체를 쓰는 운동선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근데 클라이밍은 또 좀 경기가 되게 독특한 부분이 다른 선수랑 이제 시합을 해서 이긴다라기보다 좀 더 자기와의 싸움에 가까운 경기 룰이 있어서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가는 부분과 그리고 그 강렬한 로프에 매달려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고 또 수직으로 이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 로프라는 점과 또 뭔가 탯줄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왔었어요. 그걸 이야기적으로 녹여내서 그 여자의 삶과 그 다음 임신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엮이는데 굉장히 좋은 상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클라이머 선수긴 하지만 그게 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나가는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을 좀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 주제에 맞게끔 제가 생각한 연출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게끔 선택이 됐었습니다. 장미 영화에 좀 관련된 그 소개부터 먼저 해주시고 캐릭터 빌드업과 함께 그리고 기존의 레퍼런스와 차별점이라든가 발전 방향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미 영화관이라는 이제 작품은요. 아름다운 그 도시가 하나 있고 그 뒤에 이제 거울같이 존재하는 이제 혼돈가라는 공간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 두 개의 공간이 서로 이제 단절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이제 서로 끼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제 저는 그 작품을 만들 때 먼저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캐릭터들이 각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캐릭터 디자인도 그렇고 캐릭터들의 이제 각각 색깔도 그렇고 좀 개성이 있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영래 감독님은 그동안 단편을 통해서 굉장히 좀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져가지고요. 이런 실험적인 회화 전공하면서 애니메이션 부분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런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영향을 받았는지 좀. 아를 만들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 이후로는 애니메이션이 뭘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전적 의미로 들어가면 이제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건데 그러면 무엇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을 멈추게 할 것인가 이런 좀 고민들을 해서 지금까지의 작업들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었고 그러니까 서사를 좀 몰입의 장치가 아니라 되게 매체적으로 많이 없고 메타적으로 다뤄왔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신설된 카파의 사전 제작 과정이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근데 진짜 사전 제작 과정인 것 같아요. 프리 프로덕션 과정이고 시나리오를 쓰면서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제작비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극장 개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감독님 통해서 좀 듣고 싶어요. 저도 근데 극장을 개봉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가 꿈이었어요. 그 극장에 그 옛날처럼 현판이 걸려있는 막연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빨리 다가오게 돼서 저도 놀라웠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장편을 제작하고 나서 아카데미 내에도 이제 만드는 데까지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배급 그리고 영화제 상영까지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아카데미 내에서 내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사처리로 좀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카파 장편과 단편 대상이 되겠는데요. 입학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들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극장이 개봉하고 이런 꼭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런 작품들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과 또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즐겁고 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못 만들고자 하는 작품 그런 게 확실하게 있다면 정말 카파에 오시면은 정말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 지원과 도움 받아가면서 잘 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시면 정말 네, 추천드립니다. 전 졸업생.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과 사전 제작 과정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는데요. 이런 궁금증이 해소됐기를 바라면서 클래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